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특히 7명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에 회기 중에 28명이나 되는 수사관을 동원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 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구태타라 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째,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모 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박모 씨조차도 한 언론 인터뷰 요청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랐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다면 정작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여태껏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하고 있는 검찰의 횡포요, 야당 탄압의 실체입니다. 둘째,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뭐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태양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과방위원장을 했을 뿐 정작 태양광 사업이나 철도 부지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인 산자부나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양광 갖고 이렇게 뭔가 엮으려고 하는 것은 또 전 정권 비리, 전 정권의 책임을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소관이 아닌 곳에 어떤 청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청탁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뭐를 주겠습니까? 이 또한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합니다. 셋째,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와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이어서 야당 의원에 대한 무도한 압수수색은 윤석열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엄포이자 협박입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악 무도한 야당 탄압입니다. 저는 지난 네 번의 국회의원 생활 동안 그 어떠한 구설수에도 올라본 적이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도 업자를 내세워버린 정치 보복 수사 광란의 칼춤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